윤석열 당선인의 일관된 입장을 전해드리는 게 그 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윤석열 당선인은 이게 국민을 위한 결실을 낼 수 있다면 여야를 떠나서 누구든지 만날 수 있다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. 저는 순리대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. 아마 그 권력을 이양하는 과정에서 전임 대통령, 즉 현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의 만남이 없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아니 혹시 활동이 아예 무산될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. 저도 정치를 한 지 뭐 2년도 안 됐는데요. 무엇이 안 될 가능성을 두고 임해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그 대통령과 그 당선인의 회동이 성사되는 데 있어서 네. 그 관건은 좀 무엇이라고 좀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.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만남의 관건이 중요한 게 있죠. 국민입니다. 국민이 바라시는 것.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그리고 내우외환이라 표현될 정도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치솟는 물가에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한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. 통이동 집무실 관련해서 하나 네. 더 여쭤보고 싶은데 통이동에서 저희가 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 즉 집무실을 통이동으로 두게 될 경우에 대통령 국가 수반의 경호와 그리고 보안에 대해서는 그 또한 저희가 확고하게 이제 마련하고 들어가야겠죠. 그러나 어제 말씀 저한테 주셨던 게 리모델링이라는 게 마치 방을 넓히고 또는 뭐 조금 더 내관을 우리가 필요한 수요 이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리모델링이라면 고려하고 있지 않다 말씀드리는 거고요. 청와대 벙커든 아니면 국방부 벙커든 아니면 합참 아래에 있는 벙커든 마찬가지로 대통령 당선인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우리가 이제 만약에 국민의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용산에 국방부 청사를 갈 때는 국방부 청사 안에 있는 벙커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한치 안보의 공백이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죠. 선택지가 어디에 있을지는 저희가 5월 10일까지 이 상황의 진전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